본문 세 번째 보겠습니다. When 동그라미 my grandfather was my age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주 앞에 콤마 시간의 부사절이죠.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요 broke out break의 과거형이죠. 그럼 break out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는 뜻이죠.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말로 happen이 있는데 차이는 있어요. happen은 어떤 일이 우연히 발생하다 일어나다고요. 인위적으로 발생하다 일어날 때는 여러분 break out을 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things 어떤 일들이요 그 상황이요 were quite different from 여러분 be different from이죠. be different from 무엇무엇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quiet는 여러분 매우 꽤 이런 뜻이죠. quite 매우 달랐습니다. 뭐랑 the way 방식이랑 어떤 방식이니 여러분 이번엔 여러분 선행사가 the way네요. 관계부사 how we live 주어동사 완벽한 문장 같죠? 고로 여러분 선행사가 the way일 때 관계부사 how 함께 쓸 수 없죠. 둘 중에 하나 꼭 생략해줘야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 how 대신에 in which 또는 관계부사 that은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He remembers. 그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remember의 목적으로 여러분 명사절이죠. 여기 how는 people suffer from. 여러분, suffer from은요. 고생하다, 시달리다 이런 뜻이죠. 고통을 겪다. 자, how가 명사절을 쓰이면 동사구문 되겠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뭐로부터? cold, hungry, and 등이 접속사로 여러분 형용사 이어진 거죠. 자, 추위, 배고픔, 그리고 여러분 가난. 심지어 뭐한 후에 after the war 전쟁 후에 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빈곤으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 기억하십니다. My grandfather 할아버지는요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심하다. 되겠니? 자, 결심하다, 결정하다. To leave his sick mother, 그녀의 아픈 어머니와 두 동생들, 그리고 세 명의 여동생들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leave는 떠나다는 뜻이죠. 등위적사로 1번, 2번, 3번 연결됐네요. 되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아픈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세 명의 여동생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접속사니까 뒤에 누가 와? 주어, 동사가 와야겠죠. The only one,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일한 사람이래. 선행사 원이니까 관계대명사 후가 왔죠. 어떤 사람이에요? Could earn money. 여러분, earn 뭐냐면 돈을 번다는 뜻이죠. 같은 표현으로 make money 똑같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야? 할아버지가 되겠죠. 즉 가족들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뭐래 가족들에서 돈 벌러 가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때 원은 뭘로 후는 뭘로 저 관계대명사 that로 고쳤을 수 있겠죠. Finally 마침내 he moved from his hometown to Seoul. 여러분 from A to B죠. A에서 B로 그의 고향으로부터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mak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때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죠. As 뭐뭐로서죠. 자격조사 As a laborer in 1970s 1970년대 노동자로서 그는 work for a big construction company in Saudi Arabia. 자,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죠. 그렇죠? And 이란 자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에서 큰 대규모의 건설 회사죠. 건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For many years, for 동그라미 별표 수년 동안 뭐 동안이지 뒤에 복수명사 없으니까 여러분 for를 썼죠. 여기다 여러분 during 쓰면 되는데 안 되겠죠. 왜? He thought of 뭐뭐에 대하여 생각하다죠. His family in Korea. 한국에 있는 그의 가족을 생각했을 때 He had to put up with 여러분 put up with endure 같은 말이죠. 참다, 인내하다. 그는 참아야만 했습니다.
had to는 must의 과거형이죠. All his difficulty,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A love of music, 음악에 대한 사랑이, 열정이 ruin in the family, 여러분 run in the family 하면 아까 선생님 잘못 읽었죠? Runs in the family. Run in the family. 집안 내력이다. 자, 음악에 대한 열정은요, 가족에 대한 내력입니다. Music은요, has been grandfather's best friend. 할아버지의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Throughout his life. 여러분, 그의 일생 동안 할아버지의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He often, 그럼 종종 listen to, 들었습니다. 뭐를요? 음악을요. 뭐 했을 때? He feels sad. 역시 밑에 feel은 감각 동사죠. 고로 형용사가 보랐죠. 그가 슬펐을 때 음악을 종종 들었습니다. He told me, 그가 나에게. 여러분, 명사 저를 읽은 독사 대시 생략되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직접 목적어죠. 나에게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He really liked the song. 그는 그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어떤 노래니? 선행사가 사물이죠. I sang at the spring singing contest. 내가 노래 대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되겠죠. 이렇게 됐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역시 바꿀 수가 있고요. He also introduced A to B죠. 여러분, introduce A to B. A에게 B에 대하여 설명하다, 소개하다, 도입하다는 뜻이죠. 그가 알려줬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에 대하여? A lot of songs. 많은 노래에 대하여. 자, 여러분, 이 song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였는데 목적 없지? 고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또는 위치가 생략되었죠. 내가 결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많은 노래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had never heard 과거 완료죠. had pp never 했으니까 과거 완료의 경험을 나타내죠. 시제 조심하자. 과거 완료야. 소개해 준 건 과거인데 그 이전부터니까 대과거부터 과거 시점까지 과거 완료. I had never heard before. 전에 그런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던 많은 노래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것들은요. 그것들 뭘까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많은 노래 되겠죠? Were really amazing의 별표.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지. 감정동사는 주로 사물일 때는 ing, 사람일 때는 pp를 했죠. 그것들은 노래니까 사람의 사물이야. 그렇지. 사물이니까 ing가 되겠죠. amazing. 여기다가 amazed 쓰면 되는데 안 되겠죠. We choose the first song. 첫 번째 노래를 골랐습니다. For the background music. BGM이죠. 배경음악으로요. Of our digital family album. 우리 가족 앨범의 배경음악으로 첫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골랐습니다. We found it 놀람이 interesting 별표 to 부정사 나오네요. 가목적어 진목적우조죠. 뭐, 투부정사는 것이 재밌다고. 여러분 또 우린 봐봐. 우리는 to make our own digital family album together. 우리 가족만의 뭐를 디지털 가족 앨범을 함께 만드는 것이 interesting 재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근데 여러분 뭐가 재밌는 거야? 함께 만드는 게 재밌는 거지.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지. 여러분 interesting. 요 자리 여러분 interested 썼으면 되는데 안 되겠죠. 선생님도 안 썼던 일도 안 쓰니. 여러분 interested 하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랬어. 사물이니까 ing. 가목적어 진목적어 별표. My grandparents, 조부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접속사 대시 생됐죠.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felt closer to me. 나에게 더 가까워졌다고, 가깝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my brother, 여기 함께 가야겠죠. To me and my brother 이렇게 끊어야겠다. 미안해. 자, 다시.
자,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부모님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felt closer to me and my brother, 나와 내 동생에게 더 가까워졌다, 가깝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our family, 우리 가족이 talk about the photo and the old days, 사진과 오랜 옛날 시절, 옛 시절이죠. 옛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토크는요,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가 좀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토크 2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토크 1은 누구누구와 뭐뭐와 함께. 토크 어바웃은 뭐뭐에 대하여 말하다는 뜻이죠. 말하다는 뜻은 똑같은데 뭐뭐에게, 뭐뭐와 함께, 뭐뭐에 대하여 전치사. 그래서 사진과 옛 시절에 대하여 가족이 말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I was glad. 나는 기뻤어. 왜? 역시 여러분,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의 원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사전법이죠. 뭐뭐 해서. To learn about their past. 그들의 과거에 대하여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죠? Also looked happy. 또한 행복해 보였대요. 왜? 역시 여러분, 해피를 꾸며주죠. To share with their stories with me. 그들의 이야기를 나와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룩은 무슨 동사? 감각 동사가 형용사를 보호로 취했죠. We have finished. 현재 완료 시점인데 여러분, finish는 누구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뭐뭐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Making the first two chapters about digital family album. 자, 우리는 가족 디지털 앨범의 두 챕터를, 두 장을, 처음 두 장을 만드는 것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Decide 누구를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골랐습니다. 고르기로 결정했습니다. Some photos of my grandmother for next chapter. 다음 챕터, 다음 두 장에는요. 다음 장은요. 할머니의 사진들을 할머니의 사진 몇 장을 고르기로 결정했습니다. My grandmother, 나의 할머니는요, has already selected. 이미 벌써, 역시 has PP, 현재 완료 시제죠? 이미 골랐습니다. Her favorite song,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요. For the background music, 배경음악으로요. Our digital family album will never end. 우리 가족의, 디지털 가족 앨범은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문장 구조가 어떻게 쓰였는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꼭 체크해서 질문합시다. 여러분, 열공하세요.